자, 이렇게 두 개, 그러니까 세 개씩, 하나, 둘, 세 개씩 만든 거를 두개 준비해서 왔습니다. 그리고 똑같은 세개 양말목으로 만든 테스를 하나 준비했는데요. 테스를 만드는 방법은 제가 행잉 화분 만들 때 영상 뒤에서 설명하거든요. 그 방법 그대로 따라 만드시면 됩니다. 자, 얘와 얘를 같이 놓고요. 여기 이제 이두 개를 연결시켜서 밑에 얘를 달아줄 거예요.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거는 쭉 다섯 개를 만든 거지만 이번엔 세 개, 세개 만들었기 때문에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거는 아까 고정하려고 넣어놓았던 양말목이니까 빼주시고요. 이 고리 있죠? 고리에 테슬 고리를 넣어줄게요. 자, 넣어주시고. 들어갔으니까. 자, 이쪽에도 여기 밑에 첫코 시작하는 거 보이시죠? 여기 넣어줄 건데, 여기도 여기 테슬 고리를 연결시켜 주세요. 그리고 뒤집어서 묶어 주세요. 두번 묶으시면 됩니다. 두번 묶으셔서 여기 공다리 생기죠? 공다리 보기 싫으니까 뭐 옆에 구멍에 넣어서 잘 숨겨줍니다. 어디로 숨길까? 어디로 숨길까? 테슬로 숨길까? 자, 짜잔! 이렇게 연결이 되었습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완성도 있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딱 들어보시면요. 여기 동그란 매듭 사이사이, 여기도 동그란 매듭 사이사이 보이시죠? 거기 양말목을 하나씩 끼워줄게요. 이 사이를 말합니다. 이 사이. 이렇게 다 넣어주셨으면 코 뜨기, 코 만들기 하면 됩니다. 얘 잡아서 한번 꼬아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, 먹고, 그 다음 거, 코 만드시고, 또그 옆에 코 만드시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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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만들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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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들고까지 하면 여기 내부가 조금 더꽉찬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. 그러면 아까 제가 여기까지 올라왔죠? 아까 고정해 놓기 위해서 꽂아두었던 양말목 잠시 빼주시고 이 양말목이 여기를 이렇게 통과하도록 해주시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. 아까보다 좀더꽉찬 모습을 볼수 있죠? 그러면 양말목을 준비해서 두번 감아서 여기 통과시켜 주세요. 통과시켜 주시고 뒤에서 앞으로 쭉 잡아 당겨 주세요. 자, 잡아 당겨 주셨으면 우드 비즈 넣어 줍니다. 넣을 때도 잘안 넣어지시면 여기 이렇게 해서 걸어서 쭉 잡아 당겨 주시면 넣어집니다. 만약에 우드비즈가 없고 우드비즈를 만들기 사기가 좀 그렇다면 우드비즈 대신에 다른 색깔 양말목 뭐 주황색 지금 주황색이 있으니까 이렇게 여러 번 감는 거예요. 주황색 말고 조금 차분한 색이 있으면 예쁠 것 같은데. 뭐든지 하고 나면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돼요. 정리 안 해주면 예쁘지 않거든요. 자,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우드비즈가 없다면
이제 다른 색깔의 양말목을 활용해서 이렇게 포인트 주셔도 됩니다. 하지만 저는 우드비즈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주었습니다. 자, 반대편도 해줄게요. 이쪽도 여기 위에 두 번 가져놓고 좀 가져서 좀 들어가야 돼요. 들어가서 이쪽 뒤에서 아래쪽 마치고 쭉 잡아당겨 주시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가서 해주시면 이렇게 완성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면요, 여기 우드봉을 준비하셔서 통과시키시고 이쪽에도 통과시키시면 됩니다. 자, 그냥 이렇게 완성해도 되고요. 이렇게 완성하는 게 뭔가 허전하다 하시면 이거 밑에 만든 테슬 있죠? 테슬을 여기 가운데 또 달아주셔도 귀엽습니다. 얘가 조금 기니까 여기 가위로 잘라서 이렇게 달아주셔도 되고요. 뭐 조화나 꽃이 있다면 자, 이렇게 뭐 조화나 드라이 플라워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렇게 꽂아주시거나 좀 길면 예쁘게 꽂아지겠죠? 꽂아서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. 아, 여기 위에 그냥 마무리할 수 없으니까요. 여기에 양말목 하나 넣어주시고 이렇게 안쪽에서 쭉 하나 더 쭉 이쪽에도 쭉 쭉 하시고 한 개는 두 번 감아서 모아서 꼭 같이 넣으셔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